주의 죄 사했으니
Yeah.
좌우에 있는 분들 네 분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기홍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교리에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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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한경단이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료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당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역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이곳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준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교회 창립 기념 부흥송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속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죄인된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방식이 살아있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종의 자세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있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에 있으시는 김광신 올람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새 힘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셔서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6일부터 시작하는 한인 선교 대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위대한 간증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성가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예배의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 은유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귀한 생명을 바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희생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정말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모리얼 연휴를 기해서 우리 목자 수련회를 또 떠난 많은 우리 목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번 목자들을 격려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옆 사람들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우리 서로 교도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결국 영원한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고 사는데 이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역사합니다. 죄의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또 두려움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또 이 고통의 시간으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느끼게 한답니다. 위기를 줌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도록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다 인생에 위기를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야, 이제 끝났다. 어떻게 살지? 그럴 만큼 절박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레리 멜, 이 맥스 웨인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느끼는 위기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신체적 위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가 내가 그런 중병에 걸릴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로 병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원치 않냐는 이런 질병 때문에 참 육체에 그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자아의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지, 내가 왜 살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는 그런 절망감을 갖게 되는 이런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존재의식의 상실로 인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 그리고 멀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위기입니다. 또 환경적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천재지변은 참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거죠. 이 지진이나 또 기근이나 그리고 홍수나 또 공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느 지역은 그냥 홍수가 매년마다 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이 허리케인을 통해서 정말 집이 다 날아가고 참 이 생명의 위협함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위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지는 이런 영적인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 겪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영적인 위기 이것은 가장 위험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 위기 가운데서 헤매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고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주저앉게 되어지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면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또 애굽에 팔렸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생에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위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정말 반전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열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욥처럼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당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욥이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갑절에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의 생애에 절제절명의 이 위기를 당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을 때마다 늘 생명의 위험한 이 위기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가족들 600명 데리고 이제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한답니다. 그리고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 4개월 동안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서 살게 됐는데 그 지역에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 가운데 사실 얼마나 다윗은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블레셋 장군들이 절대로 저 다윗 일행을 저 팀을 전쟁에 끼면 안 된다,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는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 이제 사는 그 시글락 지방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생겨졌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 성읍을 다 불태우고 이 부녀자들과 모든 그런 이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전부 몰수해 가지고 다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과 모두가 다 대성통곡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있냐고 땅을 치면서 우는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승리한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사탄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들게 하고 주저앉게 역사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 위기가 극복되어지면 위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생애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런 위기들, 이런 위기가 정말 기회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첫째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로 4절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엄청난 이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성이 불타고 그리고 자녀들과 이 부인과 모두를 다 이 빼앗긴 잃어버린 이런 상황도 어려움이지만 지금 부하들이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 다윗 때문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이 부하들과 함께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하들이 다윗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책임은 지금 다윗에게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든지 참 지도자 리더는 항상 이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이 군급하였다는 것은 일이 꽉 막히고 트이지 않아서 몹시 급하게 됨을 의미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의미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왜 다윗이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블레셋의 이 왕, 이 아기스 왕 앞에 항복하고 망명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을 때 계속 이 마음에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생각에 야 이러다가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이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하면은 이 생명은 부지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상책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블레셋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이 약속을 이 다윗이 어느 순간에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그게 될까? 아니, 나 이러다가 결국 사울의 손에 잡혀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 환경 바라보고 환경에서 위기를 느끼면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것이 결국 이 다윗에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망명 생활하면서 1년 4개월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울의 핍박을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안전한 생활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편안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환경은 어때요? 지금 이 자기 집이 다 불타고 있어요. 예? 이 성읍이 다 불타고 있고 이 부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은 다 빼앗겼고, 이 기가 막히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다리가 떨리고 다 아무 이 기운이 없는 거죠. 그냥 의욕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탄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위기를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설령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귀한 점이 여기 있어요. 다윗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꼭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했고, 승리의 비결은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하고 이런 위기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비극을 보세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멘토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위기를 사울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 지금 이 무당을 통해서 이 죽은 이 사무엘의 이 영혼을 이 불러올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좀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면초가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나 이거 어떻게 살지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전보로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은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전보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한번 캐나다에 우리 노예가 있어가지고요 캐나다 그 밴쿠버에서 노예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아름다운 뷰를 보는 뷰 포인트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쫙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그 시내를 보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다 한복을 입고 내리는 거예요. 한복. 이 한복을 입었으니까 한국 사람인 게 분명해. 그 보니까는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인데 다 한복을 입고 내는. 그 한국 사람이 거기 왔으니까 이게 반가운 생각에 제가 그 가이드한테 어디에서 이분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도사입니다. 그래요. 도사들이라는 거, 도사.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그때 뭐 나는 또 노회장이었으니까 나도 또 목사 대표와 그럼 도사 대표를 한번 좀 만나보자. 근데 그 어떤 아주머니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다 이게 개를 들어가지고 여행을 온 거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옥 목사입니다. 그러고 있다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저도요 처녀 때 교회 다녔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성가대 조심해야 돼. 성가대도 했대. 성가대 꼭 성가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우리는 사명자죠. 그래?
우리는 다 같은 사명자죠. 그러면서 다 저희한테요 목사님들도 찾아옵니다. 그래.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그 나는 그거 다 믿지는 않아요. 예? 그 말을 믿지는 않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다 깨달은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누구 앞에서도.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처녀 때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애를 낳으면서 난산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자기가 그러니까는 악령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이 자기한테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요 막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정신없이 아무데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무데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환경 바라보고 그런 쓸데없는 데 찾아다니는 사람, 그게 무당이 아니고 전부는 사람이 아니라도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그런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뭐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험 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만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위기의 시간에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을 때 기도하지도 않았죠. 자기 생각대로 합리적인 사고, 감정적인 생각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됐어요.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다윗이 그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 이 제사장의 이 옷에 이 흉패 안에 바로 이 우림과 둠밈 이 이 그 판결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30절 보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을 가지고 우림 쪽으로 보여지면 no, 또 둠밈 쪽으로 보여지면 yes, 그리고 각각 다른 쪽으로 나타나면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이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내 생각대로 한 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아예 그냥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확실한 회복을 약속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면초가와 같이 모든 환경이 다 막혔다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확실하게 주님을 붙들면 그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그런 영역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잃었습니까? 사랑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그 열정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잃어버려졌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 잃어버렸어. 지금 깜깜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 티마스 건축회사 이 주차 빌딩 전문으로 건축하는 이 회사의 이 하영록 회장 이분은 목사님 이분이 이분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하 목사님은 이 나환자촌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을 따라서 12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와서 본인은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29살 때 이 미국의 큰 이 건축회사의 부사장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뭔가 잘 되고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는 사고를 당합니다.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절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심장 근육이 다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식 수술을 처음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답니다. 이제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죠. 29살에 뭔가 이룬 것 같았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었지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전부 성공 위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것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지혜를 얻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깨닫는다는 게 참 축복이더라고요.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요 이분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내용에서 거기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배운 거.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그 지혜가 자기 인생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선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이제 부인과 함께 새 회사를 세우게 되어지면서 사명 선언문을 만들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돕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 죽는다고 했고 이제 어떻게 그 사업도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껏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절대로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환경을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셨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셨어요. 너는 물질만 사랑하고 너는 물질에 빠져서 너는 세상에 빠져서 사는 너가 이제 내게로 좀 돌아오기를 내가 너무나 기다렸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쫓아가라.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도로 찾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은 받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을 어디 가서 만나며 지금 이 부녀자들과 이 자녀들, 이 가족들을 다 데려갔는데 어디 가서 죽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받았다면은 발을 내딛는 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600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부올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는 200명, 600명 가운데 200명은 이제 진짜 도무지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200명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400명을 데리고 이제 끝까지 추격해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 버림받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 애굽 형제인데 그가 병들어서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회복시키죠. 이 회복시키면서 이 애굽 사람이 이 길잡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정말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셨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도 모르고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참 희한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지혜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야, 너 그 사람 용서해라. 아니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 원망 드릴 만한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그런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도 또 설령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야 아무개를 용서해 이렇게 너 가서 화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자꾸 주셔도 자기 그 자존심 때문에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손이 먼저 내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셔도 순종이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욥이 회복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벗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 자식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정말 격려해주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기는커녕 자기는 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사실은 욥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회복시켜 줄 텐데 너에게 상처 준 그 친구들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매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욥이 순종했다니까요. 그 아프지만 그 힘들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 무슨 내가 추상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순종하는 게 힘에 버겁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이 마귀는 우리의 것들을 약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 때로는 위기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맡겼던 것들이 다 열려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위기가 반전돼서 역전승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계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용기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지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 주셔서 응답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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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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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믿음의 씨앗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금이 형식이나 위선에서가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십일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 헌금, 일천번째 헌금, 오병이어 건축 헌금 등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백배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열납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영적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일을 구별해드리고 1000번째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따라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더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치료받으세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선교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지만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꽂고 역전승을 거두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